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은 이 시간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 새벽의 언약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면은 피하고 싶고 또 고난 안 당하고 축복만 있기를 원하는데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그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붙인 것처럼 그냥 고난이면은 굉장히 저주스럽고 어려운 거지만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혹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남들보다 다른 고통과 혹은 남들과 다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거나 낭방케 할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싸움에 절대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오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겁먹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신 본심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와 소통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또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빈들의 인생들처럼 답을 구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우리는 먼저 체험하고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그 또한 빈들의 기적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속지 않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두신 내가 허락하였노라 라는 그 말에 오히려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큰 고난 속에서 나를 홀로 두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표를 내가 다 이해하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실 그분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 나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계속 연속이야? 왜 나에게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잘 졸업한 자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그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고 고난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만 남게 되어 있고요. 그 상처 때문에 남겨진 쓴뿌리가 계속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또 결론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악한 대적 마귀가 좋아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회복하고 반전시키시기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욥기서 1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에서 떠난 자라고까지도 표현하기도 한 그가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기까지 한 그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받을 때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서지요? 사탄이 나섭니다. 하나님,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뭐 경외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욥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제가 딱 이렇게 조금 묵상해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 아,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욥이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어떤 기대를 가지고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딱 의미를 가지고 서시게 되실 줄 믿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데 허락하시니까요. 이 맹렬한 이 고난의 이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자녀를 다 죽게 만들고 그가 동방의 최고가는 물질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재물을 받으셨던 그 모든 재물도 다, 또한 자기 몸에는 악한 종기가 가득하여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 육신,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자기의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절이지요. 그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욥이 만약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회개치 못하고 살았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나 결국에는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요. 근데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도 또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잠깐 겪는 고난, 우리는 고난으로 보지 않을 연단의 시간표도, 불신자들은 야, 너 교회 잘 다니더니 저렇게 어려움 당하네, 그러니까 교회 다녀봤자 뭐하냐, 나 따라 돈이나 벌러 다니자, 그쵸? 또 목사 입장으로서 복음 전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 돈 많아요? 저보다 잘 나가요? 복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빈들과 같이 살고 속고 사는 그 인생에게 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 챙기시기 바래요. 우리 중에도 혹시 조롱받고 비아냥 당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친구들이 야, 너 의인이라 그러더니 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너에게 하나님 주신 거 다 이제 걷어가시겠다고 하잖아, 마누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욥도 순간 속아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나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도 말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로 알고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갑절에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에겐 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또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값진 것으로 그들의 배경을 주려고 엄청 많이 지금도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식에게는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는 헌옷을 입히고 자식들에게 자꾸 새 옷을 입히니까 아이들의 옷이 헤어질 때 아빠들이 좋아한다며 내 옷 생겼다고 그렇대요. 근데 이때 좋은 부모는 단순히 먹고 입히는 것만 잘해서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훌륭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도록,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넘어지지 않으라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마음이 아파도 하기 싫은 것을 시키고 공부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먹기 싫은 것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동물들은요 사실은 더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가 자기 자식을 훈련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아세요? 원숭이는 태어날 때부터 등뼈가 그렇게 튼튼하게 태어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나무를 잘 타려고 하면은 등뼈가 튼튼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등을 막 밟는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을 흔들고 다리를 흔들어서 이게 단련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새끼 원숭이는 막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고 하고 난리를 친대요. 그런데도 그 어미 원숭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 새끼 원숭이를 단단히 붙잡아서 계속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밟고. 그래야 그가 나중에 나무를 잘 타야 원수들한테 잡혀먹히지가 않으니까요. 또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막 연약한 날개가 파닥거릴 때 어미 독수리가 땅 위에서 바로 낚아채잖아요. 그렇죠? 이게 훈련인 겁니다. 단단한 날개가 준비되게끔 부모는 이를 악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의 시간표에 완벽한 스승이 되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앞에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불신앙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또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기 쉽지만 또 나는 나를 잘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요. 그분의 특별한 방식으로 훈련시켜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고 맡기는 것이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모두가 다 내 것이다. 이게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한 것 주시지 않고 우리가 망할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그 갈시를 통하여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가 믿음이 치유되어졌을 때 어떻게 고백했지요? 아,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오히려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뭐지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그 우리 본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그 동행하심이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모든 사건 가운데 혹 나의 억울한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동정하시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IMF를 당했어요. IMF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구조조정합니다. 근데 구조조정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그 다음날 공고사직을 하게 되면 사실 온전히 인사도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아, 그때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을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배우자의 위로 속에 그 사랑이 그 고난을 함께 이기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실패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 주는 축복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그릇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그릇은요 237을 살릴 그릇이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로서 그 그릇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겠지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20편 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치유된 복음 가진 우리는 주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이 회복되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릇으로 치유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리더들은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재능만으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남들과 다른 노력, 도전, 즉 훈련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237을 살릴 그릇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 두고 그 정체성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그릇에 맞는 지금 이 시간의 시간표를 담담하게 조금 내게 버겁기도 하고 강단의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릇을 기대하시면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릇을 237을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 지금 넓히고 계세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좀 점검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자꾸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 우리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그 약간은 주인이 쓰시기에 투박한 그릇을 지금은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지금은 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그릇들을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주권을 믿는 믿음 오늘 그 욥기의 말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깊숙이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복음화의 그릇으로 확장시켜 주시기를 진짜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나를 살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그릇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릇이 나의 문제 사건만 담고 버거워하지 말고 인생의 빈들 앞에 무너진 현장을 담고 열매 맺는 그릇으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모든 고난의 시간표를 지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바의 신앙 고백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끝은 그렇다면 뭘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회복이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혹 잘못 보면 아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는구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고 살리는 주인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나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고난의 결국 마지막이에요. 우린 그걸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온전한 영적 해석이 된 사람은 또한 주신 축복이나 회복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드러내는 것을 더욱 조심스러워하며 더욱더 겸손한 자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 참 멋진 단어죠. 그 이전에 내가 만족하고 그냥 이것도 참 좋습니다 했던 그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싸우지 마시고 이 고난의 시간표를 잘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것으로 회복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